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호박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 단호박에 대한 궁금증을 검증해보기로 했다. 시민들이 단호박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당뇨 환자들의 단호박 섭취 여부를 둘러싼 궁금증.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받는 단호박. 하지만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 환자는 피해야 하는 채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단호박은 단순히 쪄먹기만 해도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채소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혈당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아도 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숫자로 환산한 것인데, 흔히 당뇨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밥보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고구마는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란 인식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탄수화물 함량. 단호박의 혈당 지수는 같은 구황작물인 고구마보다 더 높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고구마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적다면 혈당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실제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한 혈당 부하 지수를 측정한 결과 단호박의 수치가 가장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단호박에는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는데,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 B12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코발트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당뇀 환자의 경우 하루 200g 이내에 단호박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